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, 아빠의 선물입니다. 오늘도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상을 한 3개 정도 소개해드리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좀 자르고 왔는데요. 생각보다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. 그러면 영상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은 큐티 뽀짝 소몰 곤지님 영상인데요. 내용은 내가 좋아하는 라면 시리즈라고 하네요. 영상은 키네마스터를 활용해서 편집하셨고요. 첫 번째 체애라면은 불닭볶음면 까르보라고 하네요. 매운 걸 좋아하고 잘 먹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종류를 좋아하신다고 하네요. 이 영상은 배경영상이 하시니지님 영상이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니지님 영상 참고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그 댓글을 먼저 달아드렸어요. 영상 재밌게 보고 갑니다. 제가 좋아하는 라면도 몇 가지 있네요.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 또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영상은 애깨 무편집 공유 영상입니다. 두 번째 영상은 가란님 영상이고요. 영상 보시고 그 무편집 공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지금 가란님 영상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활용하시려면 일단 몇 번째 구독자인지 추천 남겨주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댓글에 남겨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. 댓글에 남겨주시고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보시면 아이고 잠깐 좀 버벅대긴 하네요. 영상의 감촉도 되게 좋아 보이고 이용하셔서 좀 원하시는 그런 자막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영상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, 파란색 그 감촉이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애기네요. 그러면 세 번째 영상은 어떤 영상일까요? 세 번째 영상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세 번째 영상은 체리님 영상이네요. 제목이 못쏠 커플이면 좋은 점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. 잠깐 플레이 시켜볼게요. 네, 체리님입니다. 주제는 솔로 못쏠이면 좋은 점이라고 하네요. 모태 솔로인 여러분들 보시고 좀 위안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모태 솔로면 돈을 절약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.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서 별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이걸 보시고 좀 힘을 내시고 좋은 사람 생기겠죠. 네, 저도 지금 채린님 영상을 보고 좀 전에 댓글을 달아드렸어요.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달아드리니까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별로 보기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냥 미리 댓글 달아놨습니다. 그러면 영상 소개해드리는 건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. 그러면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배경이 빠다구 얌마 백드런님 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14살이 되는 여학생입니다. 저는 현재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어요. 그 친구와는 졸업하기 며칠 전부터 사귀었습니다. 하지만 제 남친이랑 학교가 달라요. 아직 며칠이 안 돼서 만나기는 어색하고 맨날 제가 먼저 선톡을 하니까 걔가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게다가 제 친구 몇 명에게 사귀고 있다는 걸 들켜버렸습니다. 이 일을 말했지만 그래도 좀 찝찝하네요. 어떻게 남친이랑 어색하지 않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요? 아, 네. 이번 영상은 좋아하는 남친이 있는데 학교가 달라서 자주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가끔 연락을 본인이 자꾸 선톡을 남기는데 반응이 약간 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일단은 눈에서 좀 멀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연 보내신 분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점점 좀 거리가 멀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좀 자존심이 좀 상한다거나 이런 기분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은 계속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연락을 안 하면 차차차차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. 그런 부분 본인이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 계속 있으시면 좀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안 되면 인연이 거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포기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아니면은 뭐 다른 좋은 사람이 다시 찾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. 사연 보낸 분
좀 힘내시고 좀잘 되시길 바라고요.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모아놓은 사연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괜찮은 재미있는 사연 있으시면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